마지막 최우수 작품상 후보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추격자의 김윤석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격자의 엄중호 역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영화 추격자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두 남자의 연적관계 얘기가 아니고 한 여인의 목숨을 걸고 두 남자의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 두 남자가 불행하게도 둘 다 나쁜 놈입니다. 하정우 씨가 더 나쁜 놈인데요. 더 나쁜 놈을 너무 연기를 훌륭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덜 나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마지막에 추격자는 작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개봉을 했는데요. 평소에 발렌타인데이를 전혀 신경 안 쓰던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발렌타인데이가 될 만큼 스릴러라는 장르 그리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임에도 불구하고 5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아니라면 놈놈놈하고 한판 붙어볼 만 했을 텐데. 아, 그 멋진 영화 추격자 만나보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촬영 분량의 스케줄에 거의 후반부에 찍었던 엄중호와의 격투신이 제일 약간 공들이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피분장의 연결이나 옷의 어떤 구겨짐이라든지 그러한 것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3일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자지도 않고 계속 찍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다쳤잖아. 골목길에서 그 캐릭터가 처음으로 마주치는 장면이죠. 뭐 실제 촬영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배우들의 뭐 에너지나 뭐 그 연기들을 우리 많은 도움을 준 시인들다가 굉장히 그 두려워했고 불안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명장을 명했어. 야 4885 너지? 네, 최우수 작품상 다섯 번째 후보작인 추격자 만나보셨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추격자에 나온 그 극중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그 추격자 나홍진 감독님의 실제 친구분들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이 되면 될수록 하정우 씨의 극중 이름이 지영민이었잖아요. 지영민 씨가 매일 전화해서 그 나홍진 감독에게 욕을 아주 퍼부었다고. 네. 그래서 그 욕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추격자는 관객이 홍보해서 성공한 영화라는 그런 영광스런 닉네임이 붙은 작품이었습니다.